오늘 비가 오고 있어서요. 먼지도 훨씬 덜 나고 잎도 많이 부서지지 않고 그래서 참깨는 날이 흐린 날 터는 게 아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털어놓고요. 이제 더 말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털긴 털었는데 완전히 바짝 털지를 않아서 여기에 다시 이렇게 다시 건조를 해놓을 거예요. 이렇게 참깨 꼬투리가 송송송송 열립니다. 그래서 털면 이제 이렇게 털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곳에다 모아놨다가 털고 거기서 이제 손질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많이 해서 오늘 털면 이제 엄마 집에 하우스에 있는 거는 1차로 터는 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어제 조금 털었고요. 오늘 나머지 털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깨를 이렇게 털은 다음에요. 이렇게 빗자루로 모아서 네, 깨망에다가 얼기미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치면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이런 꼬투리들이 좀 아쉽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다시 이제 저기에다가 같이 이렇게 묶어서 다음에 털어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니까 이게 일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털은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버립니다. 저희는 작년에는 이렇게 얼기미에다 하고서 여기에도 보면은 꼬투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싹 말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털어서 저희가 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털지 않고 이렇게 얼기미로 싹싹싹싹 하고서 버리기로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 깨만 가지고 계속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둑을 잡았습니다. 얘가 이렇게 참깨를 다 몸에다 묻혀가지고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들이면 한 번에 딱 끝내야 되는데 엄마 지금 자꾸 저기 찍둥이가 거기 들어가네. 그렇군요. 참깨 농사 못 찍었네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끝나고 두 번에라도 끝내야 되는데 삭개농사 못 찍었네 이제. 어려워서 이거 드리는 기계 하나 사야 되겠다. 100만원인 것밖에 안 하던데 삭개를 얼마나 한다고 그걸. 그게 아니라 어려워서 그러지.
기계화 해야지, 기계화. 또 해?